수술 받다가 이 목뼈 그림만 보시면 저게 내 목의 상태인데 저는 지금 걸음을 왜 이렇게 비틀거리며 걷냐 하면은 목이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쇠 기둥을 저기 양쪽에다가 앞뒤에 박아놔서 이렇게 지금 겨우 견디고 가는 겁니다. 어느 날 내가 이 돌뿌리를 발을 한번 딱 차서 넘어져 버리면 조개 15도만 싹 꺾이면 그날로 나는 하늘나라 가는 상태입니다. 중환자실에 있는 나를 구속을 시켰어요. 두 달 감옥을 살다가 이제 두 달 만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야. 저는 다시는 나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 못 설 줄 알았어요. 나는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. 그 가서 설교는 못하고 내 교회 사택, 교회하고 붙은 사택에 누워서 있는데 주일날이 됐어요. 박중석 우리 수석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사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게 됐어요. 나는 설교할 힘이 없어서 예배당에 참석할 수도 없고 누워서 있는데 이 박중석 목사가 선교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야. 내가 처음 들은 거예요 거기서.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거 부르는 거야. 부르는데 내 속에 성령이 덮치는데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향하여 하는 이것이 내가 그때 하늘나라 가서 본 환상 입신에서 본 그것이 이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. 영원한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 또 거쳐봅시다.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통곡을 하고 내 영이 우는데 하도 소리를 내서 우니까 이 김바울 집사님 마누라 박지은이가 우리 집에 밑에 층에 사는데 걔가 내가 죽는 줄 알고 뛰어 올라왔어.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얼굴을 쳐봤고 4시간이나 울었어. 4시간 이 찬송을 듣고 통곡하고 울은 거예요. 이 찬송을 듣고 할렐루야.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것이다. 그때의 나를 덮쳐온 성령이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4시간이나 울었다니까요. 4시간이나 주님의 의도를 알고